자, 다음과 같이 이제 ABC 부재력을 구하는 겁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절단법과, 절단법을 이용하면 충분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필요하면 이제 뭐 메이스트레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일단 절단법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반력 산정입니다. 지금 보면, 여기에, A, B, VA, VP가 있겠죠? 따라서 대칭이니까 똑같습니다. 따라서 RA는 RB는 2분의 3개가 하나, 둘, 셋, 넷, 다 6개. 3 곱하기 6 더하기 6은 12TF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12TF, TF. 이게 다 구해집니다. 자, 먼저, 이 부분을 절단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를 끊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A가 생길 거고요. 여기는 B가 생길 겁니다. 여기는 T가 생길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타가 나오죠? 이 세타 나오고요. 자, 여기를 F라고 잡겠습니다. 여기를 D라고 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부재력을 구하기 위해서 첫째 시그마 MF는 0. 시계 방향 플러스 MD부터 하죠. MD 0 그럼 A가 먼저 나오죠. 0 그러면 12 곱하기 4 마이너스 3 곱하기 2 마이너스 A 곱하기 3은 0. 따라서 A는 14TF 압축이 됩니다. 그 다음 시그마 FY는 0 위로 방향 플러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1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플러스 B, 사인, 세타는 0. 자, 사인 세타가 얼마냐? 2분의 1.5니까, 맞죠? 3, 4, 5. 5분의 3이죠. 사인 세타는 5분의 3입니다. 따라서, B는 마이너스 TF 압축이 됩니다. 즉, 이 B는 모양이 이런 식으로 B가 되겠죠. 자, 또 시그마 MD에서 이제 시그마 부재력 C를 선정해서 접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여기를 절단법으로 합니다. 이쪽에. 그러면 이쪽에도 생길 거고, 맞죠? 여기도 생길 거고, 이 부분도 생길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생길 겁니다. 여기를 얼마다 나와 있죠? 이거는 14. 나와 있고 B도 10이다. 나와 있죠? 이 상태에서 자, 이 부분을 다시 그려볼게요, 여러분들. 여기가 이런 식으로 자유분재되고 있으면 여기가 F점, 여기가 E점입니다. 3TF, 3m, 2m씩,
1이 되어 있을 때, 자, 여기는 14 인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까 있죠? 여기는 C라는 점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죠? C 코사인 세타는 5분의 4C. 이거는 C 사인 세타 5분의 3C. 2 T 세타고. 따라서 이 부분, 이 부분에서 시그마 2에서 지금 ME는 0이니까 여기서 이걸 구하면 먼저 12 곱하기 8 마이너스 3 곱하기 6 마이너스 3 곱하기 4 마이너스 3 곱하기 2 플러스 5분의 4C 곱하기 3 마이너스 14 곱하기 3은 0. 따라서 C는 마이너스 7.5TF가 나오네요. 그러면 지금 C를 이렇게 임의로 인장해놨죠. 인장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늘어난다고 했으니까 7.5TF 압축이 된다. 자, 지금 문제에서 반력을 산전하고요. 부재력을 통해서 A 부재, B 부재, C 부재를 구했습니다. 이거는 절단법을 이용해서 구했습니다. 그리고 메인 트레스트 같은 게 있습니다. 메인 트레스트도 있고 서브스테도 있는데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는데 이거는 그냥 선생님이 메인 트러스 해석과 이제 서브 트랩 있습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그냥 다음에 시간 되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죠? 서브 트러스 이런 한번 체크만 한번 해놓겠습니다. 자, 2022년 6월 1일 암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